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네. 그렇다면 그 한다운 곡의 저자분이 여러분인 걸로 알고 있어요. 네. 어떤 분들이신가요? 그러니까 앞서 말씀을 살짝 하셨는데 근 1000년에 걸쳐서 완성된 책입니다. 네. 그 손가락이 다섯 개죠. 손바닥에 그 다섯 분의 저자가 이렇게 하나처럼 움직이는 어떤 책인데 그 삼성기 상을 쓰신 분은 우리 신라시대 때 아주 유불선에 관통한 도승, 안암노, 그 다음에 삼성기 하는 원동중이라는 분이 있었고, 그 다음에 그 고려 공민왕 때 지금의 국무총리인 문화시중을 지낸 그 대학자 이암께서는 단군세기를 쓰셨고, 그 다음에 북부의 역사는 범장이라는 분이 쓰셨고, 그 행촌 이암의 사세손인 그 이맥이라는 분이 당시에 찬수관 역할을 하시면서 조선시대 그 책의 한 60%에 해당하는 태백일사를 쓰셨어요. 그렇게 해서 신라 진평왕에서 조선 중종에 걸쳐서 1000년에 걸친 아주 여러 사람에 의해서 정성이 많이 깃들어져 있는 책이죠. 오랜 시간을 그렇죠. 이렇게 거듭하면서. 네. 전수 내력을 보면은 그 개현수 선생님이 이렇게 자세하게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. 그 개현수 선생님 그 집에서 이렇게 오랫동안 전해 내려왔던 건 이제 삼성기 상이 있고요. 그 다음에 이제 삼성기 한은 이 평안도 태천에 이 백관목 진사로부터 이렇게 구했다라고 합니다. 근데 이 백관목 진사는 북쪽에서 그 가장 사서가 많은 그 장서가 많은 그 집안에 그한 집안이었거든요. 그리고 이제 단군세기 역시 이 백진사로부터 이렇게 나왔었는데 또 북부여기는 이 삭주 예, 이응식 진사로부터 이렇게 구했는데 그 이응식 진사의 집에서도 이 단군세기가 있었다라고 해요. 그래서 그 백관목 진사와 이응식 진사 집에 나온 그 단군세기가 두 개를 비교를 해보니까 한 글자도 틀리지 않고 똑같은 책이었다라는 거예요. 그런... 그러면은 신뢰를 할 수 있는 책이 아닐까 싶어요. 네. 그래서 이 백진사와 그 이진사에 대한 어떤 공덕을 이 개현수 선생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. 법례에서. 이것은 조국의 앞날을 밝혀주고 만금을 베푸는 그 이상의 은덕이라 할 수 있겠다라고 이렇게 법례에 나와 있습니다. 소사님, 그럼 그 한다운 곡에는 어떤 내용을 담고 있나요? 네, 삼성기 상은 이제 신라시대, 아까 이야기했듯이 안암로가 쓰셨는데 이제 현존 사서 중에서는 우리의 국통맥을 밝히는 어떤 가장 오래된 사서고 뭐 유일하다고도 할 수가 있죠. 그 내용은 좀 짧습니다. 짧지만 그 기록된 내용을 보면은 인류의 시온 국가인 이 황국, 배달, 조선, 북부여를 거쳐서 고구려와 이 신라에 이르는 이 한민족 사이 국통맥을 압축적으로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. 환단곡의 어떤 독보적인 어떤 특징과 가치에 대해서 간단하게 또 정리를 해보면 이 환단곡에는 인류의 어떤 그 창세 문화, 문명과 그 다음에 한민족의 뿌리 역사의 진실을 밝혀주는 유일한 사서가 되는데 그 삼성기 상에 그런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죠. 그리고 환단곡에는 이 단절된 한민족의 국통맥을 가장 명확하게 이제 잡아주는 것이고요. 또 환단곡에는 이 환, 아까 이야기했던 하늘광명, 단이라는 땅광명, 그 인광명이라는 한, 이 뜻을 제대로 정확하게 밝혀주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 환단 한의 그 광명 사상이 실현된 이 상고시대의 어떤 인류와 동북아 역사의 이 전체 과정을 기록하고 있는 책이 바로 환단곡입니다. 이제 삼성기 한은 이 황국과 배달에 대해서 이 삼성기 상보다도 좀 더 세밀하고 전하고 있는데요. 이 황국이 열두 나라 이름. 그러니까 유일하게 그 이제 황국이 구한족의 12 연방 국가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12 국가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 바로 삼성기 하입니다. 그리고 이제 그 배달의 18분의 그 환웅천하과 그 이름도 나와 있죠. 그 다음에 제2년도. 그런 상세하게 이렇게 전해져 있을 뿐만 아니라 이 황국시대 이전에 인류 역사 즉 이렇게 인류 시조가 바로 나방과 아만이라는 그런 기록도 남겨져 있습니다. 그래서 그 이야기들에 이어서 이제 단군 조선의 역사가 담긴 단군세기로 넘어가면 자그마치 2096년 동안 이어온 국가죠. 지금 우리가 서기 2000년이라고 넘어가고 있잖아요.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월보다 더 오랜 세월을 통치했던 한 거대한 나라의 47대 임금들의 치적과 중요한 사건들이 편년체로 이렇게 써 있습니다. 근데
이 책이 쓰여진 시점이라는 것이 고려가 이제 위기에 처한 시점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국무총리까지 맡았던 분의 그 기록이라는 것이 서문이라는 건 책을 다 쓰고 마지막에 비장하게 남기는 거잖습니까? 제일 먼저 읽게 되긴 하지만 책을 다 쓰고서 이렇게 정리하는 건데 그 서문에 보면 역사를 똑바로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. 그리고 국통을 바로 세우는 것이야말로 구국의 길이다에 더해서 인간은 왜 사느냐. 그리고 인간론의 어째 고급 명제들이 아주 명쾌한 필치로 나와 있어요. 참된 삶이 과연 무엇인가. 그래서 서문만 읽어봐도 좀 뭔가 지금의 청소년들, 후학들한테 일러줄 얘기가 굉장히 많거든요. 그래서 거기에 또 노른자로 들어있는 것은 신교의 우주관. 그래서 천진 삼위일체 관점에서 이 우주를 통찰했다는 거. 그래서 신교 사상의 정수를 뽑아서 신교 역사관을 정립한 책이 당군색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. 국가관, 뭐 인간론 이런 네. 게 인문학 이런 게 다 들어있네요. 네. 네. 요즘에 융복합 이런 트렌드에 맞게. 저도 이렇게 당군색이 보면 이제 선지지야. 뭐 자아구도 먼저 나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. 그것이 진정한 어떤 모든 가르침의 시작 출발점이 아닌 나를 안다는 거 그게 아닌가 싶거든요. 이어서 말씀드리면 이제 북부 여기는 이제 고조선을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이 고조선을 계승한 이 북부여가 6대 당군. 그래서 182년의 역사가 있는 기록된 것이 바로 북부여기가 됩니다. 그래서 이 부여의 역사의 전모를 이렇게 파악할 수 있는 유일한 사서가 바로 환당곡에 있는 북부여기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. 그래서 이 고구려의 또 시조, 그다음에 어떤 그 주몽의 출생과 어떤 혼인에 대한 비밀도 이 정확하게 또 밝혀져 있거든요. 그래서 이 북부여에서 고구려로 계승되는 그런 역사가 기록되어 있는데요. 이 북부여기는 이 고조선이 망한 후에 어떤 열국시대로 옮겨가면서 복잡하게 전개된 우리의 역사를 이 국통맥을 제대로 전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사실 우리가 역사의 어떤 그 국통맥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부분도 이 부여사 이 잃어버린 고리라고 하거든요. 이 부여사 182년이라는 이 부여사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황국 배달 조선하면은 무슨 어떤 신화나 그리고 고작해봤자 이제 고구려부터 역사가 시작됐다라고 하는데 그 연결고리 이 고조선과 고구려를 연결해주는 그 잃어버린 고리가 바로 부여사인데 그 부여사의 기록이 바로 북부여기라는 범장 선생이 쓴 네. 북부여기가 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이제 태백일사에는 이제 8권의 책으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. 그래서 이 황국에서 고려까지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고 이 한민족의 어떤 7000년 상고 역사를 이 시대별로 이렇게 다루면서 우리 민족 창세부터 고려시대까지 이 국통이 예, 전체적으로 이렇게 전해지는 어떤 주체적인 시각으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. 북부여기는 우리 역사의 이렇게 국통및 과정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, 허리 부분에 해당한다는 생각 같아요. 그렇죠? 그렇죠. 예, 예. 근데 그런 부분이 단절되고 잃어버려가지고 환당곡에서 그걸 회복시키고 또 이렇게 차단 놓았잖아요. 그러니까 부여사만 제대로 알면 뭐 이렇게 지금 왜곡된 역사의 뭐 한사군 문제랄지 그다음에 임나 일본 부설 그다음에 뭐 우리 학계에서는 위만 조선이라고 하는데 위만 정권이죠. 이런 문제들이 이 부여사만을 제대로 이렇게 다뤄서 알기만 해도 이런 역사들이 왜곡됐다는 것도 밝혀낼 수가 있는 거죠.